이번 주 신작 게임 첫 번째는 스토마이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빅피쉬2입니다. 이 게임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빅피쉬의 후속작인데요. 총 10곳에서 낚시를 할 수 있고 백유정에 이르는 물고기와 희귀 어종을 잡을 수 있어 컨텐츠가 더 풍성해졌다는 평가입니다. 또한 컨트롤 방식을 다양화해 터치뿐 아니라 딜트 방식의 진동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손맛에 가깝게 표현했다는 점도 큰 매력인데요. 잡은 물고기를 키우는 아쿠아리움과 6가지의 미니게임도 있어 즐길 거리도 다양해졌습니다. 세계 유저들과 실시간 멀티플레이도 지원한다고 하니 빅피쉬2로 낚시의 즐거움을 누려보세요. 다음은 액션 RPG 델피니아 크로니클입니다. 디지털 프로그가 3년 동안 준비한 이 게임은 2D 그래픽의 횡스크롤 액션 RPG인데요. 200여개의 필드와 100여개의 던전으로 구성돼 한편의 판타지 소설 같은 방대한 스케일이 특징입니다. 또한 몬스터나 보스들과의 전투에서 획득한 무기와 아이템으로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강화 시스템과 아이템에 따라 달라지는 캐릭터 코스튬도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. 스토리 모드 외에 온라인을 통한 유저 간 대결도 가능해 유저 간 랭킹전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친구와 함께 플레이해보시면 좋겠네요.